예약 사연이 도착했습니다. 용디의 동네방네 라디오 오늘의 예약 사연 만나볼 시간입니다. 예, 여기 모셨습니다. 위촌리 전통에 대해 할 말이 있답니다. 네, 오늘 어떤 예약 사연 가지고 오셨나요? 아, 예, 오늘 대동계 회장님으로서 네. 아주 많이 일하시는 분입니다. 그래서 특별히 모셨습니다. 아, 네. 안녕하십니까. 그런데 네. 도베레가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? 아, 모든 분들이 모여 가지고 한 자리에서 세배하는 걸 가지고 도베레라고 합니다. 아, 모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세배를 하는 거. 그것을 도베레. 네. 그 옛날 주민들이 대동계를 조직하면서 위촌리엔 특별한 설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. 설 다음 날인 음력 1월 2일 촌장을 모시고 합동 세배를 올리기 시작한 건데요. 하지만 한때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. 그전에는 그 문서가 다 있어가지고 뭐 했는데 그게 사변에 소실됐답니다. 그전에 자료가 좀 남아있는 거는 그늘마이라고 있어요. 저 채알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하나 남아 있는데 네. 그거는 연수도 모르죠. 그거는 몇백 년이 된지 모르고 그게 하나 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사변 이후에 이제 적극적인 이제 도배가 많이 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와. 아니 근데 저기 때마침 저희 이장님이 우리 이장님 오신 네. 네. 아유. 아유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아유 반갑습니다. 예, 네. 아유. 아 이 이장님 앉아 주시죠. 예 예. 많이 바쁘시죠. 아니에요, 어머니. 아니 어디 다녀오셨어요, 이장님? 아, 요 밑에 네. 뭐 몸이 아픈 분이 계셔 갖고 거기 네. 점심 한 끼 사 드리고 네, 네. 지금 올라오는 길이에요. 예. 어른들이 또 이제 인사하고 막 이러는 자리잖아요. 네네. 근데 음식 준비하고 막 이러려면 좀 힘들지 않으세요? 어떠세요? 이거는 옛날에 떡국을 드리니 그때는 인원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떡국을 드릴 수도 있었는데 네. 그 인원이 뭐 100여 명이 넘으니까 와. 떡국을 해가지고 불어서 먹을 수도 없고 소머리 국밥을 해드리자 이래가지고 그걸 시작함으로부터 이 우리 이장님이 참 많이 고달프죠. 제가 나중에 이장 그만두면 소머리 국밥집 하려고. 아 이장님 어떠세요? 실제로 도배를 할 때 어떠십니까? 좋아요. 어르신들도 와서 뭐 연세 많은 분들도 도와주려고 그러고 네. 우리 뭐 대동계 총 회장님 총무님 뭐 연세도 많은데 네. 특히 와서 뭐 갈 일도 해줘요. 그리고 또 연세 많 어르신들이 네. 굉장히 많이 해주니 그렇게 하지 저 혼자는 그렇게 못하죠. 그렇죠? 그 도베리에 좀 의미가 있다면 좀 설명 좀 해주시죠. 자유유서 또 효, 글자요, 참, 효도 했죠. 효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도베레가 이게 고진해 되지 않나,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그 세대를 못 겪어봤는데, 우리 대동계 회장님이나 동네 어르신들, 정말 같이 모여서 세배하고 하는 게 그 자체가 너무 좋아요. 저는 이장을 안 해도, 나중이라도 여기는 적극적으로, 네. 홍보하고 할 겁니다.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노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노래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신청곡 나이가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 도베레 회장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내 나이가 어때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뮤직 스타트! 이장님처럼 여성현들도 가능하고요. 여자는 천정이 안 돼요. 우리 이장님 아니, 요즘 같은 시대에 네. 네. 우리 이장님 그렇죠. 많이 서운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. 아, 네. 아, 이게 전통에 관련된 얘기니까 시청자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. 네. 동네방네 라디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. 오늘은 강릉시 성산면 위촌 12에서 함께했습니다. 전통을 잊고 전통을 존중하는 주민들이 있기에 이 마을이 더 빛났던 것 같은데요. 앞으로도 영원히 반짝였으면 좋겠네요. 바로 오늘 행복하세요. 오 해피 투데이.